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범법자를 적격으로 만드니까 여기저기 다 범법자를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이제 국힘당은 그보다는 좀 난데 여러분 산동원의 신선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동률 회계사라든가. 원희룡이 아주 신선한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천이 잘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가 80여일밖에 안 남았지. 네. 그러니까 등록일로 따지면 뭐 70여일 뭐 이제 뭐. 뒤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선거운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이 공천 적격자거든. 그러니까 뭐, 뭐 거기. 그러니까 저기 한 50명 내외에 이게 기소된 자, 재판 중인 자, 기소 예정자, 입건된 자, 네. 50명 내외가 돼요. 그런데 네. 이게 전부 공천 적격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학생 운동 때 사람 때려 죽인 폭행치사범을 공천 적격자로 했다가 48시간 만에 그건 사람을 죽인 일이니까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은 이게 무도한 집단입니다. 네. 포가 무도한 집단이야. 법이 없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재명이가 이제 피습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며칠 있다가 나와서 그저께 한 첫 말이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말이 나를 법과 언론과 칼로 죽이려 해도 나는 안 죽는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 법원을 말하고 언론은 이봉규 TV, 박찬종 TV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네. 그다음에 드디어 칼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건은 전부 조작됐다 이거지. 법이라고 하니까 검찰이고 법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원해갖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게 고 회의장에 모였던 대표실에 모였던 최고위원 서영교, 정청래 모두 달려들어가 이 우리 대표가 피습당한 그 배후는 윤 정권이고 그중에 극단적으로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해.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야, 이런 집단. 그런데 그게 개딸등 열렬 지지자를 모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탄스럽다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예. AI 이게. 이게 단순히 인터넷을 넘어선 문명 전환, 산업구조 전환 시대가 왔단 말이지. 네. 19세기 초에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전기 그리고 철도 자동차가 발명돼가지고 생활에 혁명을 일으키고 네. 문명 패러다임 바뀌듯이 지금 AI 시대야. 이세돌 국수하고 AI하고 상대로 해가 1승 3패하는 시대야. 거의 7년 전 일이야. 네. 지금은 이 AI가 더 진화했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하면 다 대답이 나온대요. 요 현 시점에 모든 자료를 모아가 AI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당신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래 물으면 그걸 대답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산업 구조고 뭐고 이게 다 변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G7 국가에 등극해갖고 3류, 5류로 전락해갖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드디어 범법자 집단이 이거 누구가 도둑대더라 그랬어. 도둑대 두목이 이재명이니까 도둑대라고 그런다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국힘 얘기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모두 발언이 이렇게 길어져 버렸는데 예. 이걸 상대로 하는 국힘이 과반수가 안 된다. 아, 그러면 이게 뭐 좀 격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지도자들 접시머리 코 박고 죽어야지. 그럼요. 이게 이런 집단을 상대로 과반수가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압승해야 당연한 거죠. 예. 정책 문제도 있고 많은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된 후보들의 면면이 훨씬 낫다. 예. 좀 낫다. 그래도 괜찮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소리. 이 소리를 듣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 이제 오늘 제가 역점을 두고 할 얘기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수도권의 안정지대라고 하는 게 서울, 송파, 강남, 서초, 용산구거든. 네. 서울 시내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121석 중에 수도권에 18석이 지금 국민의힘당이니까 요건 일단 안정지대라고 봐야지.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에 경상남북도 강원도 일부 여기인데 여기에 안정지역에 현역 의원을 제거하고 주로 이제 낙동강 벨트 지역에 제거될 사람이 많이 있죠. 네.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어떤 절차로든지 간에 공천을 하는데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권력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관 더 고위직을 지내서 대통령과 집권자들, 집권 세력의 핵심하고 인연이 깊다고 인정되는 사람. 용산 비서실 출신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 국회에 내보내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으니까 검사들을 이제 야당은 떼거리로 공천할 거라는 소리인데 떼거리가 아니라도 그게 부자연스럽고 지나치게 많다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학 동기나 친구라든지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동기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안정지역의 현역 의원을 이렇게 밀어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하면 이 전체 그림이 아 저거는 누구하고 가까워서 저렇게 됐구나 아 저거는 이런 인연으로 저렇게 됐구나 이런 평가가 열 군데 스물 군데 나오면 그건 뭐 완전히 망치고 열 군데 일곱 군데 다섯 군데 극단적으로는 한두 군데라도 그런 게 생긴다면 전체를 망친다. 전체 그림을 망가뜨린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기호지세로 여러 가지 개혁 공천도 하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이 과반수를 위한 승기를 일단 잡았다고 나는 봅니다. 승기는 잡았습니다. 잡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한두 사람, 몇 사람을 잘못 끼우는다. 그러니까 내가 총칭해서 권력형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그림을 흐린다. 이걸 제가 잉크 효과로 이 잉크 효과. 잉크 효과로 이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제가 집에서 어제 해봤던 걸 오늘 이 자리에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유리컵의 맑은 물입니다. 네. 자, 제가 잉크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 여기 넣어봤습니다. 아유, 이제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찍어 넣어봐. 근데 지금 이 조명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잔 전체가 시커멉니다. 시커멓게 됐어요. 한 방울이 이렇게 됐어요. 순식간에. 두 방울 넣으면 아주 시커멓게 되는데. 아니, 순식간에 다 시커멓게. 이게 한 방울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주 한 방울인데도 이게 맑은 물, 마시는 물에 요게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한 방울은 요게 일부만 요렇게 밑에 가라앉고 위는 괜찮다 하면 그 위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예. 그 한 방울 때문에 전체를 못 마시게 된다 이거야. 예. 이런 효과다 이거야. 이게. 잉크 효과. 잉크 효과. 잉크가 번지는 효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몇 개 한 개 극단적으로는 한 방울이 물 전체를 망치니까 공천에 한 명이 잡음이 나두고 윤석열 측근이라다 윤석열 친구라든가 이렇게 안정적인 지역에 들어가면 전체를 망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죠 험지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이죠 대통령과 가깝고 고위공직자로 윤석열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내고 비서실에 근무했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최근에 이게 수원에 가가지고 수원에 거기 국회의원 한 번 지나고 지난번에 낙선하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내 이름 안 바뀌겠는데 예. 거기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윤석열 정권 아래서 지냈다는 사람을 거기에 내보내겠다. 일단 그건 아마 설인 것 같아. 네, 설. 그건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거는 이게 안정지역이 아닌데도 네. 아닌 곳에도 기왕에 거기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전직 의원이 똘똘하게 지역구 활동을 하고 명망에 있으면 그런데도 지금 권력형 낙하산 공천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대통령 은혜를 입었거나 대통령하고 가깝거나 고위공직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이번 선거의 개념을 내가 그 몇몇 사람들 이런 자를 노리는 사람들 아는데 이게 체화되어 있질 않아.
체화. 이봉규 대표나 나처럼 장외 인사, 뭐 벼슬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가 왜 당선되어야 되느냐.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본물을 일단 저지하는 도구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선시켜놓고 보니까 1년 반 동안 국회에 막혔다. 이거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는 게 자기 내가 본의로. 내가 그 배치 달아야 돼. 왜? 국회의원 좋은 자리다. 뭘 많이 생긴다. 국고 지원도 많다. 특혜도 많다. 지금 두고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수 넘게 될 때까지 어떤 공약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장기표 대표가 오래전부터 주동해왔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특권이 백몇 개야. 나 그 상임 고문이에요. 예. 여기 있는 거 아마 대부분 공약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특권 아주 절반을 줄이고 보좌관도 절반을 줄여든다. 그러니까 진실로 국민대표자회의에 의원이 될 만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네. 지금 괜히 저게 탐나는 자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식으로 막 덤벼들어가지고 이게 잉크 효과처럼 그런 요소를 만들 사람들은 냉수 먹고 속 차리고 물러서라 이 얘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개념을 과반수 획득의 절체절명을 이해한다면 나라로부터 윤 대통령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원희룡 박민식 길을 가라. 험지 가라 이제 얘기죠. 원희룡 험지 중에 험지지. 예. 박민식 영등포의 민주당 중진 이런 데를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도 일종의 험지 중에 하나죠. 험지지. 예. 험지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은 다 험지야. 예. 그 최고의 험지는 이재명이니까. 예. 그건 원희룡이가 나간다. 원희룡 전장을 나간다. 그 박민식도 민주당 중진 주요 당직자 출신 지역에 지금 나간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야 일련의 개혁 구호, 개혁 공천이라는 데 걸맞고 이쪽은 민주당에 비해서 희생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죠. 네. 지역구 안 한다. 네. 나는 비례대표 끝번호를 하라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불출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생이죠. 네. 정청래 의원 지역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 네.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고 이제 완전히 운동권 탈을 벗고 아주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하지요. 네. 그 참여연대 핵심이었는데 거기 이제 정청래 의원 그 지역에 일단 거기도 거기 당협위원장이 있고 하니까 경선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일 김경률 회계사로 최종 이제 결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 정청래 의원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한동훈은 비겁하다. 한동훈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 지가 나오고 여기 나와 붙을 생각 안 하고 김경률을 희생양 만들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진 소리야. 그 정봉주라고 전 의원 한 사람이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게 비명계거든. 예. 거기 출사포를 던졌는데 테레비 나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지역구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리 선제 방어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런 소리 나오는 게 이건 결국 꼬리 빼는 얘기다. 그러니까 잉크 효과를 가져올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과감히 험지에 나가도 다 당선된다. 네. 이번에 다 당선된다. 바람 불었다. 네. 그래야지 편한 데 가서 초선의원에서 그럼 바람을 꺼트려요 오히려. 꺼트리고 잉크 효과. 국회의원의 특권과 향기만 노리겠다. 이제 국회의원 특권도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냉수 먹고 속살이고 그렇다면 내가 희생헌신해서 국가의 보답, 윤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보답, 그래야 과반수 획득, 그래야 좌파 세력에 일단 22대 국회선 저지하자. 이게 제 올 결론입니다. 네. 아, 그렇게만 되면은 뭐, 지금 현 분위기로 봐서는 뭐, 국힘당이 압승할 것 같은데, 그게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미 막 거기 나가겠다고 갔다가 지금 벌써 발들 꽂고 있던데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아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꽂았으니까. 이미 꽂았어요. 그런 저 안정된 지역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내가 보기에 기호지세야.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세야. 그게 누구도 지금 4월 10일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어. 그 기껏 한다는 게 그 이런 소리 했잖아요.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겠다. 그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현재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수, 우리는 목표가 151석이라 그랬어. 300석에 딱 과반수. 그게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지. 막 170석이다, 180석 이렇게 얘기 안 하고 151석인데 여기 확보되면 23대 국회는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 그랬더니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포퓰리즘 공약이라 그래. 네. 그 사람들도 그 공약을 다 했어. 이재명이도 그 얘기 한 일이 있어.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포퓰리즘 공약이라 그래. 포퓰리즘 공약. 그러니까 이게 벌써 겁을 먹은 거예요. 그들은 그 공약을 못해. 부채부 특권 포기 공약도 못해. 그다음에 이제 나올 겁니다. 보좌관 줄이고 세비 줄이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걸 민주당 공약을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호지세에 탔다. 그러면 이 한동훈을 뒤를 밀어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깎아내리고 땡기는 짓을 하는 총칭에서 권력형 이 찬스를 노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냉수 먹고 속 차려. 아까 말씀하셨죠.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잉크 먹고 이걸 먹여야 되겠네. 이거 잉크 먹고 속 차려라. 잉크를 먹고 속 차려라. 잉크를 먹고 속 차려라.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